여기다가 클릭만 하시면 돼요. 하단에 네, 메모 작성에다가 손가락만 갖다 대시면 바로 메모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목이랑 메모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가자. 성북 힌디 성북 소셜 자, 우리 이제 상단 메뉴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요거 뭔 거 같으십니까? 아, 저는 뭐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친구 추가라기보다는 공유예요. 네. 중요한 메모들 있죠. 예를 들면 오늘 미팅에서 나왔어. 빨리 내 단체에다가 이거 공유를 해줘야 돼. 우리가 문자 메시지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공유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자, 역시 성함 또는 이메일, Gmail이죠. 여기서 Gmail을 쓰시면 된다. 자, 자 오늘 많이 도와주시죠. 함께 있는 듯 없는 듯. 저와 동기화 돼 있는. 저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 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소중한 곳에 함부로 쓰는. 그러면 이제 저도 알림이 와요, 가끔씩. 아, 교육하고 있구나. 교육하고 있구나. 아, 오늘 공유하고 있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공유된 링크가 뜨죠, 사람이. 이거는 그 사람도 공유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팔레트 보이시죠? 이거는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A 단체의 메모는 빨간색.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노란색깔. 그다음에 중요한 일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회색. 자, 이게 나중에 또 쓰이니까 잘 보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라벨이에요. 우리 책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되지. 색깔도 구분이 되겠지만 색깔은 내가 또 정확하게 내가 표시가 안 되어있잖아요, 테두리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선교 네모다. 이는 여기다 선교를 딱 표기가 하면 여기 밑에다가 요 메모는 선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이미지 넣을 수 있는, 바로 촬영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 선택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석삼자가 아니라 점색에 보이시죠? 네. 요거는 항상 설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 보관 처리. 누르지 마시고요. 보관 처리라면 보관함으로 따로 가요. 보관함은 뭐냐면 내가 따로 킵해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삭제는 삭제고 사고 만들기는 말 그대로 똑같은 거를 하나 더 A 다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기는 이 메모를 메일로. 그리고 체크박스 표시가 많이 쓰이실 거예요. 이거 눌러볼게요. 그럼 우리가 체크리스트로 메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하면 제일 하단으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침에 와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없으신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쫙 적어 놓으신 다음에 체크를 하루 동안 다 하면 이제 해야 될 일을 체크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다시 클릭하면 올라가요. 그럼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것만 쫙 나열한 다음에 하루 지나면 체크 다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거 순서대로 바꿔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순서가 돼버립니다. 1, 2, 3, 4. 그렇게 이제 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추가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 하고 계속 추가하실 수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날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거요? 아까 저 누르면 8월 24일 할 일이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8월 25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알림이에요, 알림. 이 메모를 휴대폰에다가 팝업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시죠? 비어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내일 할 수도 있고 특정 날짜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손가락 지금 손가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설정하시면 돼요. 네, 밑줄 여기 끼어 있죠. 시간도 선택하셔도 되고요. 반복을 매일 아침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캘린더에서도 그 알려주는 팝업 기능이 있었지만 요 같은 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가벼운 느낌이라고 지금 우리 말 그대로 알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등장이 되거든요. 팝업이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이제 체크해서 확인란 숨기기를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다시 아까 체크하시고 싶으면 체크박스 표시 이렇게. 네, 목사님 아까 구글 문서 쓰신다고 그러셨죠? 요거 구글 문서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구글 문서로도 바로 변환이 됩니다. 네, 아 감동 한번 또 이거 드라이브 강의 한번 하자. 이번 주. 아, 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관 처리를 눌렀습니다. 이제 보관함으로 가는 거예요. 보관함은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로고 눌렀습니다. 요거. 첫 3자. 누르면은, 각 설정이 나오시죠? 보면은, 여기 보관된 메모라고 있어요. 여기 보관된 것만 내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스 신기해. 아, 요거 제가 브라질 아 페루 와가지고 먹었어. 소스 신기해. 네, 소스 신기해. 닭똥찜처럼. 아, 진짜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막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해놓긴 했는데 못 찾으면 무용지물이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돋보기. 돋보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돋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아까 봤었죠? 메모 작성할 때. 예, 예, 예. 작성했던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클릭하면 이 해당하는 메모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클릭하면은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는 메모들이 딱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이면서 노란 색깔인 거를 표시합니다. 이거 두 개를 지금 클릭했거든요. 그럼 나는 노란 색깔만 원한다. 그럼 그거를 빼버리면 노란 색깔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색깔 없이 하고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공유되어 있는 것만 다 나오겠죠. 자, 여기 아까 제가 장사형 대표랑 공유한 거 여기 보관된 메모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또 실수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넣은 거 요것도 아마 장성일 때 볼 거예요. 장성일 때
아, 이거 제가 이제 유럽 가기 전에 음악 다운받는다고 여행 추천받은 거예요. 여행할 때 들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벤트를 이제 제목을 바꿨었겠죠? 그런 건 10시 이후로 아직 해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가지고 카메라 누르면 사진 있는 것만 다 나오겠죠. 자, 요게 메모 검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메모 작성으로 바로 들어가셨잖아요. 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이거 누르시면 지금 성북 소셜, 흑인 소셜 실습 중입니다. 자, 요즘 KT 하나 만들까요? 성북이랑 소셜이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여기 재생 누르면 여기 음성도 다 메모가 되어있고요. 이렇게 급할 때 아니면 음성 이제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메모하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음성 녹음도 삭제하셔도 되고 그럼 메모만 남겠죠? 요즘 음성이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잖아요. 아,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캐릭터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요게 이제 구글 킵이에요. 자, 이게 모바일로 저희가 보여드렸죠. 양은 제가 제한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으시면 문서로 넘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럼 이제 메모가 아니라 문서가 서 보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인터넷에서도 아까 원 네, 노트처럼 여기도 PC랑 연동이 돼요. 아, 네. 그래. 이게 이제 웹버전이에요.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신 게 휴대폰을 잊어버려도 내 메모는 다 들어가요. 아, 클라우드 서비스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PC에서 저장한 걸? 그렇죠. 여기서 제가 써볼게요. 자, 메모 추가 클릭한 겁니다. 제가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자 과연 될까요? 자 PC에서 서브 모바일에 아웃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됐든 아직은 안 나왔네요. 자, 기다리는 동안 여기 보시면은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인터페이스는 PC도 메모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간단해야 편하게 쓰지, 메모지. 뭐 복잡해버리면은 이도저도 기능은 많은데 내가 못 써버리면 그건 메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동기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자, 그 사이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보시는 형식을 바꿔버려요. 편하게. 요거는 이제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본인 기호 따라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구글 킵이랑 구글 캘린더 함께 배워봤었습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